석포제련소가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2013년. 상황이 제3공장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저게 3공장 앞이거든. 밑에서는 저렇게 심각하게 안 보였잖아요. 예. 영풍그룹은 2005년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제4종 사업장을 짓겠다며 제3공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뒤 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물질 배출 시설 1종 사업장으로 공장을 증축해서 운용했습니다. 3공장 그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철로 주변하고 하천 부지하고 보전산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리를 하게 해요. 그 이제 제련소에서는 이걸 그냥 공사를 밀어붙인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일종 사업장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건 맞지 않습니까? 부정한 건 아니고. 불법적 사항을 시인하셨는데 그럼 왜 불법이 일어났을까요? 이 공장을 저희 기술자, 여기 소장님이나 여기 환경단장이 제가 짓는 게 아니에요. 전문 업체가 짓지.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인허가의 수행 주체는 법적으로 우리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각종 그 서류 업무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과 그 대행 업체가 합니다. 건설비만 약 1,400억 원. 엄청난 불법을 당시 회장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그게 오너에게 그 저기 막 일일이 그게 다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자회장님이 지금은 고문입니다만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리에 합당하다는 걸 저희는 보지 않는 것이고. 마테리오 내부 양성화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가동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저희의 업무 미숙이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봉화군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당시 봉화군은 약 14억 원의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1,400억 원짜리 불법 공장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철거라든지 원상복구 명령하기에는 기업적인 이제 손해가 너무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제 지구단위 변경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손실까지 고려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 손실하고 지역의 경제 상황하고 주민들의 또 경제 활동 분야. 일반 시민이 불법 건축을 한다면 절대 받기 어려운 엄청난 특혜성 조치였습니다. 국민은 진짜 한 60평짜리 식당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최상의 저런 공장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 봉화 군수는 박노욱 씨였습니다. MBC PD수첩의 임치현 PD라고 하는데요. 예. 예,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그 석포 제련소 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 군수입니다. 예예. 근데 이제 이게 군수님 재직 시절에 예 있었던 일이어가지고요. 그 제3공장 승인 관련해서요. 인허가 관련해서. 아, 그거 저 직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저는 이제는 뭐 현직에서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도 없었고. 그리고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실무선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업장 폐쇄하라! 피시하라! 영풍그룹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 불법을 저질러 왔다면 단지 영풍 석포 제련소만이 아니라 그들을 비호해왔던 비호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통합환경조사를 통해서 영풍이 저질러 왔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그동안 영풍을 비호해왔던 비호 세력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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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그룹은 환경부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해왔습니다.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소준섭 전 대구지방환경청장, 장성기 전 경인지방환경청장 등이 그들입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도 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소준섭 씨는 석포제누소를 관리감독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역임한 뒤 영풍의 부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MDC 피드차들도 나왔는데요. 저렇게 있어가지고요. 예예. 예. 네, 영풍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예예. 예. 네, 대구환경청장 출신으로서 영풍에서 근무를 하셨던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셨어요.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돼? 제가 아는 게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니까 자기들은 네. 환경 투자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자문도 받고 충고도 받고 뭐 응? 이런 필요에 의해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끼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아는 사람은 뭐 몇 사람이 아주 오래됐거나 뭐 청장 정도는 알지 알지를 못해요. 청장이랑 알고 계시면은 더... 에이 요새는요 실무자가 왕이야.